야 장난 아니야. 진짜 늙어 보여서 그래. 거울을 봐라. 너 진짜 그러다 훅 간다. 선배. 동네 도둑 들었다며? 혹시 몰라서 문이랑 창문은 내가 다 확인했어. 네. 나 훈훈하다. 천하의 유정이 남 걱정을 다 하고. 내 여자친구니까. 어쩐지 이 대단한 여자친구님 때문에 우리 누나 밥줄까지 끌었냐? 어? 설아, 먼저 올라가 있어. 들어가. 그래서였어? 내가 네 여친한테 들이대서. 내가 잊고 있었네. 네가 사람을 어떻게 엿매기는지. 이번 달 안에 너희 누나 방 뺄 거야. 돈 한 푼 안 버는 여자가 그런 오피스텔에 사는 거 사치잖아. 이 새끼가 진짜. 그럼 네가 학원을 관두든가. 그러면 생각해볼게. 너 내가 다시 돌아와서 거슬리나 본데. 근데 어쩌냐? 난 네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 줄 생각이 죽어도 없는데. 그래? 왜? 이번엔 오른쪽 손도 박살 내주시게? 정말 그걸 바래? 그래. 이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야. 네 새끼 가면 벗겨질 때. 자주 보자, 유정. 잠깐만요. 선배. 내가 피하라고 했잖아. 근데 집 앞까지 같이 와? 아니,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비가 와서 우산이 없어가지고요. 우연히 학원이 같았어요. 그리고 오는 길도 같고. 왜 나한테 말 안 했어? 그건 선배가 신경 쓸까 봐. 죄송해요. 근데 선배 왜 이렇게 화를 내요? 내 말대로 해. 피하라고 했으면 어떻게든 피하라고. 선배는 항상 저렇게 자기 얘기는 안 하고. 하지만 나도. 왜요? 나도 지금까지 많이 참았단 말이야. 제가 왜 백인호 씨를 피해야 하는데요? 제가 왜 무조건 선배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요? 저도 납득이 돼야 피하든 말든 하죠. 친구 아니라고 했잖아. 말 안 해주면 안 피하겠다는 거야? 제가 그 사람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그게 다예요? 그만하자. 나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. 오늘은 들어가 자고 내일 내일 다시. 되면 뭐가 달라져요? 사과를 해도 질문을 해도 선배 들어주질 않잖아. 아무런 설명 없이 피해라 그만해라 나보고 어쩌라고. 선배한테 전 뭐예요? 이게 사귀는 건가? 갈게요.
여보세요? 어, 보라야. 어떡해. 너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바닥에 있는데 내가 막 불렀는데 말을 안 해서 일해서 불렀는데 뭐라고? 아빠. 바닥에 뭐? 아빠가 보라야, 너 지금 어디야? 내가 지금 갈게. 어, 잠깐만 기다려. 나랑 얘기 좀 해. 나중에요. 설아. 지금 보라 아버지 쓰러지셨단 말이에요.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내 차 타고 가. 많이 위독하신 거야? 보라가 집에 갔더니 바닥에 아버지가 쓰러져 계셨대요. 지금 보라 혼자일 텐데 엄마 돌아가셔서 혼자 있거든요. 좀 빨리 갈게.